안녕하세요. 줄리엣입니다. 저는 지금 제주로 가는 비행기를 타기 위해서 김포공항 안에 들어와 있는데요. 어제 기준으로 조회를 해보니 오는 13일 김포에서 제주로 가는 편도 항공권 가격은 비행기표가 무슨 요율이 비싼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사실 이건 누구나 아실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2022년 5월 24일 경향신문 기사에 따르면 제주행 항공기 예약률은 주말의 경우 95% 이상으로 사실상 만석이다. 주중 역시 80% 이상을 기록해 원하는 시간대 항공권을 구하는 것이 쉽지 않다. 한 항공사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서 제주로 이동하는 항공기는 목금 토요일에, 제주에서 다른 지역으로 올라가는 항공기는 일월 화요일에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고 예약률이 95%를 넘는다 라며 항공기를 더 띄우고 싶어도 제주공항에 슬롯이 없을 정도다 라고 말했다. 저 또한 평일에는 가족들과 용인에 있고 주말을 이용해 제주도를 다녀오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 피크 시간대에 비행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험상 예약을 해보면 6월 4, 5, 6일과 같이 공휴일이 끼어 있어서 2박 3일 이상의 황금 연휴인 때에는 한 달 전부터도 아예 비행기표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외의 주말에는 그래도 한 달 전에 검색을 해보면 오가는 비행기표는 있습니다. 가격은 같은 시간 이코노미 좌석을 기준으로 저가 항공사와 일반 항공사의 차이가 평균 2만 원 정도를 보이고 있고, 예를 들어 6월 10일 금요일 김포에서 제주, 6월 13일 월요일 제주에서 김포 이렇게 구매했을 때 일반석 기준 왕복으로 23만 원 정도의 예약이 가능합니다. 그에 반해 평일을 이용해서 이동하면 6월에는 아직 6만 원, 7만 원 선의 표가 있다고는 합니다. 아직은 방학이 아니니까 평일이 저렴하지만 여름방학이 시작되면 평일 가격도 다소 오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장 대중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가격 비교 플랫폼 네이버와 스카이스캐너를 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각 장단이 있어서요. 우리가 많이 쓰는 네이버 앱을 통해서 손쉽게 검색하고 예약하고 네이버 페이도 연동하고 나중에 예약 목록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 아닐까 싶어요. 그게 바로 플랫폼이 가진 힘이기도 하겠죠. 그리고 네이버에서는 기본 검색이 시간순으로 보이기 때문에 10분, 20분 간격으로 배치된 항공사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기도 좋습니다. 원하는 시간대 항공사를 클릭하면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데 그 시간대에 표를 가지고 있는 여행사들 목록이 쭉 뜹니다. 그 중에서 또 하나를 선택하시면 여행사 페이지로 넘어가게 되고요. 거기서 탑승자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를 하시면 최종 확정이 됩니다. 이처럼 네이버에서는 항공사가 직접 연결된 건 거의 못 봤고 대부분 메이저 업체, 메이저 여행사들이 연결되어 있는데 표를 하나 사기까지 걸쳐있는 단계들이 많다 보니 최종적으로 표를 구매하시게 되면 동시에 알림 폭탄을 받게 됩니다. 일단 네이버에서 확인 알람을 주고요. 여행사에서 카톡을 주고 항공사에서 카톡이나 메일까지도 보내줍니다. 이게 기본적인 예약의 과정입니다. 또 대중적으로 많이들 쓰시는 사이트 스카이스캐너를 살펴볼게요. 스카이스캐너 역시 네이버 예약 페이지처럼 항공권 가격 비교 플랫폼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특징이라면 기본적으로 검색을 했을 때의 기본값이 추천순입니다. 주로 저렴한 항공권부터 리스트에 착착 뜨게 되죠. 시간대가 상관없는 분이라면 아주 좋을 수 있지만 저처럼 일정이 타이트한 사람이라면 검색 설정을 출발 시간 순서로 다시 한번 변경해서 봐주셔야 합니다. 원하는 시간대, 원하는 항공사를 결정하고 클릭하면 역시 네이버처럼 다양한 업체들이 뜨는데요. 네이버와 다른 점이라면 네이버에는 없었던 중소형 업체들도 많이 있고 또 항공사 페이지도 바로 넘어갈 수 있게 연결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굳이 여행사를 한 곳 끼고 싶지 않으면 항공사로 바로 선택해서 넘어가셔도 됩니다. 탑승자의 정보를 입력하고 결제를 하시면 그 과정에서 연결되어 있는 업체들과 항공사들의 확인 알람 폭탄이 올 수 있다는 것은 역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이버와 스카이스캐너, 그래서 어떤 걸 쓰면 좋을까요? 이건 개인차가 있는데 저는 꿋꿋이 네이버를 쓰고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자유이며 제가 빠뜨린 부분에 대해서는 댓글로 좀 더 많은 내용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단을 비교해 볼까요? 일단 똑같은 시간대에 똑같은 항공사를 두고 봤을 때 네이버가 1,000원 더 비쌉니다.
그 이유는 플랫폼 수수료 1,000원을 더 받기 때문인데요. 그에 반해 스카이스캐너는 1,000원을 면제해줍니다. 내부적인 운영상의 이유가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굉장히 큰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에 반해 네이버가 가지는 큰 장점은 직관적인 가격 등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같은 이코노미 좌석이라도 특가석, 할인석, 일반석의 3단계가 있는데요. 네이버 리스트는 이를 직관적으로 검색창에 바로 보여주지만 스카이스캐너는 여행사 혹은 항공사 창으로 들어가야만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잘 모르시는 분이라면 이를 놓칠 수도 있죠. 특가석, 할인석, 일반석이 뭔지를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같은 날짜, 같은 항공사, 같은 비행기, 같은 이코노미인데 가격이 각각 다릅니다. 특가석이 가장 싸고, 그 다음 할인석이 싸고, 다음 일반석이 정상 가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셋의 차이점은 환불 수수료에 있습니다. 항공사마다 가격은 조금씩 다르지만 출발 2주 전부터 출발 3일 전 사이에 일반석 환불 수수료가 5,000원이라면 특가석은 9,000원에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할인석 특가석이 싸다고 무조건 구매하시기 전에 정말로 내가 이 시간 비행기를 타는데 일정 변동이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구매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제 경험상 무조건 탈 거야 하고 구매를 했는데도 부득이한 일정 조정으로 환불 수수료를 정말 많이 냈거든요. 이걸로 벌어들이는 돈도 꽤 짭짤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환불할 때의 불리한 점이 특가석, 할인석의 특징이기 때문에 표를 구입할 때 내가 구입하는 표가 무슨 표인지 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스카이스캐너는 조금 직관적이지 않은 단점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의 경우 네이버나 스카이스캐너를 통해서 날짜, 시간, 항공사를 검색하고 최종적으로 결제는 항공사 홈페이지로 직접 가서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는 그 어떤 중개 수수료도 내지 않겠다 하고 항공사에 바로 결제하는 방법이죠. 조금 더 부지런한 분이시라면 이 방법도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주리에트는 주로 특가석이나 할인석을 구매하느냐? 아니요, 저는 무조건 일반석을 구매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석을 구매했을 때도 특가석만큼 할인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방법은 특정 자격이 되시는 분들께 해당되는 얘기인데요. 특히 제주도민분들이 잘 들으셔야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표를 선택하고 탑승자 정보를 입력하면 다음으로 할인에 해당되는 내역을 선택하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대한민국 명장, 독립유공자, 장애인 등등에 해당하시면 많게는 30%까지도 할인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주도민! 제주도민이면 할인을 해주는 항공사들이 있는데요. 저 또한 제주시 도도동에 주소를 두고 있는 제주도민으로서 이 부분을 톡톡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주항공, 에어부산의 경우 제주도민이라면 25%까지도 할인이 되고 그 외 다른 항공사들도 제주 노선에 한해 10%까지 할인을 해줍니다. 제가 요새 주로 제주항공과 에어부산을 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죠. 항공사마다 내용이 조금 다를 수 있으니 자세히 살펴보시고 일반석으로 예매해서 제주도민 할인을 받거나 아니면 특가석으로 예약을 하거나 가격이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환불의 불이익이 없는 일반석으로 할인을 받아 예매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할인의 대상이 되면 그에 대한 증빙 서류가 있어야 하고 공항에서 확인을 받아 발권을 해야 하니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몰라서 저 혼자만 알고 있으려고 했던 꿀팁 애뜨랑님들께만 공개하겠습니다. 요즘은 예전처럼 창구에 가서 표를 발급받지 않고 셀프 체크인 기계를 통해 먼저 표를 받는 것 알고 계시나요? 물론 장애인, 제주도민 할인 등으로 인해서 따로 신분증을 검사해야 한다면 창구에 가서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하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공항에서 셀프 체크인 기계로 표를 받고 짐을 붙일 사람들만 창구에 줄을 서서 짐을 맡기게 되는데요. 공항에 가기도 전에 표를 발권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모바일 탑승권을 받는 것입니다. 비행기 출발 24시간 전부터 출발 30분 전까지 그 사이에 링크를 통해서 모바일 탑승권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약할 때 항공사로부터 받았던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해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 에어서울이나 제주항공과 같이 친절한 항공사는 비행기 출발 24시간 전에 카카오톡으로 모바일 탑승권을 발급받으라고 한 번 더 메시지를 보내줍니다. 모바일 탑승권이 좋은 이유,
바로 좌석을 일찍 선점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모바일 탑승권을 발급하는 과정에서 좌석을 선택할 수 있는 창이 열리고 일찍 선택할수록 좋은 좌석에 앉을 가능성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비행기 출발 24시간 전이 되면 재빠르게 좌석을 선택해서 제가 선호하는 자리를 배정받습니다. 아마 이 영상이 나가고 나면 좋은 좌석들은 더더욱 빨리 선점되어서 빠져나갈 것 같네요. 아직 제가 못한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요. 다음 비행기 영상에서는 제가 그동안 국내 항공사들을 모두 타보면서 알게 된 점들을 중심으로 참고할 만한 내용들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비행기를 19번 타면서 그 중에 두 번을 놓쳤는데 어떻게 수습했는지 그 눈앞이 캄캄했던 상황도 같이 알려드릴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은 하루 됩서.